너무나도 유명한 요한 1서의 말씀이죠.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.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,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, 또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. 곧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내 죄를, 우리들의 부끄러움을, 우리들의 불의를,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.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의미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불의, 모든 죄, 부끄러운 것들을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 자라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. 이게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? 왜 이런 축복을, 정말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는 그 축복이 있는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가? 이유는 죄를 숨기기 때문입니다. 죄인 줄 알면서 또 합리화하면서 또 다른 죄인들의 모습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뭐 그렇게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, 죄를 숨기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, 죄 씻는 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. 자,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, 죄를 고백하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,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더 깨끗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